요거 줘볼게. 이거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나도 요 앞에 있는 거 하나 먹을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름장에 착 찍어서. 노현역에서 한 160 미터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한 2분 정도 거리 되는 것 같은 이제 더 형제라는 이제 한국식 스타일의 횟집인데, 그냥 횟집은 아니고 좀 약간 뭔가 다이밍이랑 좀 섞인 느낌? 다 룸으로 돼 있다 그러고, 저는 오늘 돌돔 스페셜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가 이제 7월달이다 보니까 민어 스페셜, 보통 보양식 많이 드시는데 저는 민어보다 돌돔이 요새 좀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비 오는 날 뭐 해 먹으면은 뭐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조금은 찝찝하긴 하지만은, 근데 뭐 맛있으면 되지 않나. 아, 더 형제에 도착했습니다. 그 돌돔 스페셜이라고 해서 스페셜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점심인데도 스페셜 코스가 주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1인당 15만원이라서 좀 가격대는 있는데, 지금 뭐 좀 영양 보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안내해 주신 게 여기 숙취해소제로 만든 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옆에 꽃 같은 거 있고. 먹어봤어 혹시? 아니, 바슬리. 전 그냥 이렇게. 와, 이거 굴이 되게 크다. 굴 진짜 신나. 굴 진짜 맛있다. 나 문이미 이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자. 자, 한번. 일단 미역국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만은. 이건 고기 잘 먹겠다. 맛있다. 해 좋아하는 사람 천국이다, 천국. 먹어놨지? 그게 뭐야? 도다리 아까랑 전복도 있었고. 전복도 있고. 전복 뭐 참소리 일종인데 고기 먹을 거 아니야? 이게 해파리 날치야. 이 가운데 건 뭐야? 도다리 무슨 고치? 도다리 무슨 먼저 먹을까? 속살, 뱃살, 뭐 이것도 근데 1인당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또. 기름장 아까 새로 올려준 건가? 아, 이거? 앞에 이거 나와있어. 아, 이거 바뀌어진 건가? 아니, 종지 하나로 돼. 이게 참치야? 뭐야 이거, 맘, 그냥 느낌만 봐도 맛있는데 지금? 일단 나 하나 들고 왔어, 분홍색깔. 분홍색깔 어때? 나오는 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저 음악 되게 많이 듣네. 미용실에서도 저거 나오던데. 아, 저 하울이었어? 동이야. 어려워. 왜 안 먹어볼까? 그 다 섞일까봐. 현우가 너 어디 쪽 갖고 갔어? 네 왼손 이쪽? 이거? 앞에 좀 더 이거? 아니, 앞으로. 요거, 요거, 요거? 되게, 좀 기름진데, 이거? 기름진데, 딱 중간 찍어서. 아,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기름장 찍으니까. 소금 찍었는데 오빠 방금? 소금 찍은 거 맛있다. 기름장은 따로 있어 오빠 옆에. 하나짜리. 하나짜리? 아, 이거. 그거야. 기름장에 찍어도 되겠네.
그리고 선우가 너랑 나는 또 안 먹어본 부위 먹어보자. 언니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이 앞에? 내 앞. 이거 우선 먹어볼래? 응. 어, 싼 거. 먹을게. 싸지만 운이 때문에 싸지 않은 게 됐지. 아, 그 싼 게 아니라 감태에 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새우 꼬리까지 다 씌워 먹어야지만.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 먹어보죠. 그랬어. 와. 비린내 안 난다. 나같이 운이 있는데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비린내 나면 못 먹거든? 그래? 그러니까 안 세우라고 하니? 감태가 있는가? 오빠 나 오빠 먹은 거 하나만 줘봐. 나 손으로 주면 돼? 응, 괜찮아. 닦으면서 해. 옆에 물질 수 있어서. 서우 어디 갔지? 아까 우리 먹으려고 했던 거? 도전식인 것 같아, 도전식. 2점인가? 아니다, 요건가? 어, 아까 내가 방금 먹은 거. 방금 먹은 거? 응. 2점씩이면 안 되는데? 아니다. 응? 그럼 요거 줘볼게. 응. 이거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자, 형 그럼 나도 요 앞에 있는 거 하나 먹을게. 응. 하얗네. 아까 뭐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름장에 착 찍어서. 근데 뱃살이 아니야. 뱃살 나는 손에 먹어버릴 것 같아. 근데 뱃살이 진짜 신선하더라. 진짜? 안타깝다. 잠을 사줄게, 잠시. 뱃살이 아니라 기름에 착 찍었어야 되나? 소금을 찍었어. 근데 이게 무슨 부위일까요? 아, 먹어볼래? 그게 뱃살 아니야? 빨간 거? 뭐야? 나 이거 그래? 나 참치 먹어? 오빠 먹어? 아니 두 개 있어. 또 있어. 참돔 하나 있고. 아 우리 참돔 먹었어 방금? 찬욱이가 방금 참돔 하나 먹었어. 아 진짜? 다 참치 아니었어? 아니 참돔도 있어. 아 그렇구나. 난 참치가 좋아. 뱃살이 아니야. 아니지. 뱃살 되게 담백한. 오빠 먹어 반. 반? 응. 최고 너 하나 이거 먹어 그럼. 묵은지에 싸 참치를 묵은지에 싸 먹기도 하나? 뭐가 좀 애매하지. 나 묵은지 안 줄까. 묵은지 왠지 좋아할 것 같아 오빠. 오빠 여기다 묵은지 줄게. 참치 두껍다. 아니나. 자 이거 참돔. 싫어. 뱃살이나 기름진 거 아니면 안 먹을래. 그래? 응. 아, 선우가 참돔 먹어. 기름진 거, 아, 왜 두 개였냐. 아, 안타깝다. 괜찮아. 어차피 계속 술 나갔던데, 뭐. 그리고 와사비 필요하신 분 이야기하세요. 묵은지가 어디 있나? 여기 내 접시에. 여기? 되게 리얼하다. 묵은지 안 먹으면 서운할 뻔. 맛있다. 묵은지. 묵은지 맛있을게. 회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시간 잡은 묵은지를 먹으러 횟집으로 온다. 아. 깨운하긴 하지. 근데 어제 어쩌다가 시경이. 뭐 돌돔이야 뭐 신선 생선 중에 뭐 최고라고 하니까 뭐. 이제 어떤 거 나왔어요 이제? 뭐 나왔어요? 생선 가스? 생선 가스? 갈치구이랑 갈치구이. 아 맛있겠네. 이제 드디어 뜨거운 게 나왔네. 어? 우리 아까 돌돔 다 치웠나? 다 먹었지. 그 껍데기 있었는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껍데기 언제 다 먹었어? 내가 하루 했지. 아 그렇구나. 어느 틈에. 내가 통하고 있는 틈에. 이거 뭐에 찍어 먹으래? 여기 소스 있어. 오른쪽 약간. 오른쪽? 어디에 여기? 위로. 위로? 응.
이 정도? 너무 위로. 어. 여기. 먹어볼게. 맛있어. 튀김은 뭐다? 진리다. 고급이네요. 계란은 갈치 패스. 너무 많은데 나도 그럼, 된다고. 그럼 이제 나 다 먹을 수 있어. 언니가 먹을 수 있지. 근데 생선 워낙 잘 먹어서 구이는 내가 좀 주 종목 중에 하나거든. 선배는 내가 찍어 먹어야겠다. 생선가스를 좀 설명해 줘. 생선가스? 생선가스 그냥 일단 달고. 혹시 음료수는 어떤 거 있어요? 사이다? 그럼 사이다 사이즈가 어떤 거 캔이에요? 아 그럼 두 개 주시겠어요? 소고기 거의 다음인 정도거든. 생선 좋아하는구나. 생선을 워낙 좋아해 나는. 구이를 주종이야 구이들은. 옆에 순서 찍어 먹어. 간이 안 되는 거지랑 제주에서 왔나? 지리 뭐 밥 한 그릇 달라야 되겠네, 저기. 홍무김밥. 아, 맞다. 김밥이 있었지. 어, 내가 한 개 먹고 다섯 개 남아있어. 갈치가 근데 사실은 짭짤한 게 없다. 얘가 커서 그런가? 식사를 마쳤는데요. 이제 식사가 어땠나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가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시작하나? 형이 너 어땠어? 전반적으로 대만족. 10점 중에 몇 점이야? 9.9. 9.9? 어. 완벽하네. 거의? 0.1이 빠진 이유는 먹을 때 약간 불편했다, 살짝. 불편해? 이런 처음에 아버지 불편한 거 아니, 그거 말고, 나머지가 바꾸기 전까지 약간 끓이는 것 때문에 내가 젓갈이 없다고 했지만은, 그냥 완벽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돌돔. 올리브 맛이 나는 디저트가 나왔네요, 이게. 열심히 이제 하는 시간 손 씻고 가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왜 산의 짐인지 알겠다, 이게. 해외에는 짭짤한 말이야. 소금 염지를 하고 과정이 엄청 어렵대 캐비어가. 근데 지금 이제 양식이 좀 돼서 아 염지해서 짭짤한 거야? 응 염지까지 해야 한데 왜냐면 염지를 해야 그 안 상하니까? 세균이 죽기 때문에 숙취 제일이 딱 주고 불 완전 환상이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우니 그것도 되게 맛있어. 단세요? 그리고 해산물도 맛있어. 전복 그 처음에 청소라는 이런 거 익혀서 나온 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내장이 맛있더라고. 맞아. 원래 내장이 맛없어. 난 맛없는 내장만 먹었는데. 그리고 전복 이런 거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게 칼집 같은 거 막 엄청 잘 났어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따뜻한 거는 따뜻한 거 해주고 지혜랑 해산물 밑에 간 얼음이 다 깔려 있어 밑에. 그리고 그런 것들 디테일해서 봤고 그다음에 돌도. 워낙 너 말할 필요 없이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좀 호불호 받는 게 돌돔이라는 게 확실히 좀 느낀 게 있다면 가성비는 진짜 광고가 미쳤다.
맛있는 맛다. 광어가 진짜 가성비는 도라니까. 어, 골동은 진짜 엄청 맛있는 육질 좋은 광어에 좀 더 단단한 느낌? 어, 조금 완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왜 민어 안 나왔어? 아, 이건 골동 스페셜이야. 민어에서 골동으로 바꾼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런데, 내 전체적인 평가는 10점에 8점? 그냥 괜찮거든? 근데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아. 뭔가 나도 모르겠어. 통영이 정말 이것보다 단가만은 엄청나게 나오는 맛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통영 스타일을 좀 간 것 같아. 중국 김밥도 나오고. 아, 그러네. 약간 지리도 그렇고 지금 스타일이 그런데 고급으로 같지만 근데 통영이 진짜 미친 맛집이 너무 많아서 그거랑 좀 비교를 했고 그다음 충무 김밥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 아, 그래? 솔직히 난 그 충무가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왜 그러니까 밥이 또 하나하나 하나로 따지면 조금씩 떨어져.